새해 맞이 구독자 새해 맞이 구독자 애칭 컨테스트.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튜브 생방 제목은 장민호 새해 맞이 구독자 애칭 콘테스트. 오늘은 첫 라이브를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떨리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독자 애칭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올려주시는 거를 지금 토대로 오롯이 저의 의견으로 결정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 그렇지! 그렇지. 한번 좀 볼까요? 뭐가 있는지? 이거 너무 빠른데? 잠깐만. 하면서 사슴지기, 녹용, 꽃밤비, 밤비, 민트랑. 민트랑 괜찮아요? 민트랑 괜찮아요, 민트랑. 민둥이도 있고요. 민돌프, 밤비, 사슴농장.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은 게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밤비. 밤비. 안녕하세요, 밤비 여러분들. 밤비. 발음이 괜찮나요? 밤비라고 하기에. 야, 이 밤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밤비. 어? 디어. 디어가 영어로 사슴 아닌가요? 디어. 디어. 몇 개 적자. 디어. 밤비. 녹용. 녹용은 너무 무섭다, 녹용. 안녕하세요, 녹용 여러분들. 장민호입니다. 깍꿍이 어때, 깍꿍이? 안녕하세요, 깍꿍이들. 탈락인 걸로. 총총이들 어때, 총총. 총총. 올라오진 않았지만. 총총. 민돌프. 깍꿍이도 올라오네, 깍꿍이. 사랑이. 이만 총총. 총총이도 괜찮은 것 같아, 총총이. 몇 개 적어둘게요. 일단은, 디어. 그리고, 밤비. 깍꿍이. 그리고 총총. 사슴이. 사시미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자, 사슴이 적어놓을게요. 발음 잘못하면, 안녕하세요, 사시미 여러분.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슴이. 민러브, 디어, 꽃사슴. 디어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지금. 디어. 장민호와 아이들? 장민호와 아이들 너무 웃긴다. 장아, 안녕하세요, 짱아 여러분. 어? 짱아. 장민호와 아이들. 안녕하세요, 짱아 여러분. 짱아. 이게 좀 쉽다. 모라니. 아, 모란이 할 때 그 모란이죠? 와, 너무 많이 올려주세요. 민사소송. 민사소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호 사랑, 일단 많고요. 민호즈. 안녕하세요, 민호즈 여러분. 후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짱아. 2번, 밤비. 3번, 깍꿍이. 4번, 총총이. 5번 사슴이. 6번 디어. 지금부터 2분 동안 숫자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자, 10초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0. 자, 그만. 여러분들, 드디어 장민호 구독자 애칭이 정해졌습니다. 저희 구독자 애칭은 앞으로 짱아! 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장민호와 아이들 해서 짱아로 할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짱아님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회의한 결과 올해 좀 좋은 컨텐츠들로 조금 소통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연을 좀 받아보기로 했어요. 월간 짱아! 웬만하면 매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직접 읽고 이야기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월간 짱아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공주해주는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연을 읽고 채택되신 분들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댁으로 다시 보내드리는 그런 좀 이벤트도 하고 컨텐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2021년 1월 첫 번째 월간 짱아의 주제는 학창시절 이야기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댓글을 조금 읽어드리는 게 좋겠죠. 댓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면 장민호님의 저리가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면 저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푸신대요. 와, 좋은 방법입니다. 저기 스트레스 4행시 갈 거니까 저희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셔야 돼요. 4행시 곧 갑니다. 스트레스. 엄마가 콜센터 제방 보면서 민호 잘생겼다 계속. 감사합니다. 해외 민트님들이 많은 것을 아시죠? 아, 저 카페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빨리 뵙고 싶어요. 가까이서. 올해는 진짜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빠 왜 자꾸 잘생겼다는 것만 읽어요? 이게 왜 잘생겼다는 것만 읽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잘생겼다는 글만 보여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뭔 놈의 얼굴이 질리지가 않아. 여기 우리 스태프분께서 이제 4행시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밌다 싶으면 발표하시면 돼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 이쯤 되면 4행시 잘 지었다. 자, 손 번쩍. 오케이. 스! 키보다 트! 트로트가 레! 레전드죠.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마지막에 스 그거 할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자, 스! 스겜 스겜.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여직원분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스! 장민호님 스! 잠깐,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짱아 대표로 대표님께 스! 스르르 몰려옵니다. 트! 트로트의 매력이. 네. 레포츠보다 재밌는 트로트가. 스! 스르르 몰려옵니다. 죄송해요. 이거 2행시, 4행시 반응이 너무 좋은데? 2행시로 한번 가자. 2행시로 3행시 가자. 자, 2행시로 가자. 2! 이놈의 새끼. 평상시 때 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아, 그런 거 말고. 마음속에 있는 얘기 말고. 괜찮은 거지? 지금 뒤에 건 괜찮지? 행시는. 오케이. 자. 행! 행복하니? 시! 시간이 흘러 오늘처럼. 함께 합시다. 아, 나보고 이놈의 새끼 행복하니. 마무리는 좋았다. 야, 성공. 되게 좋아하신다.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세요? 저는 한 번도 한 해가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20년도는 매일매일 되게 다이나믹하고 진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으면은 과연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캡처 타임 어떻게 하면 돼요? 캡처 타임은 이렇게 하려고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하트를 어떻게 해요? 볼? 볼 하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라이브 오늘 마지막으로 합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신상에. 자, 하트! 오늘 첫 라이브인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고, 네, 2021년 그냥 웃는 일만 가득 하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모셔놓고 그 모신 자리에서 좀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왔습니다. 좋겠습니다. 짱아 여러분들, 짱민호와 아이들. 잘 지은 것 같아요. 짱아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월간 짱아 1호로
그러면 이제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짱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